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 슬픈 일을 겪게 되어 말씀드려요. 으아, 오늘 배달 맞네. 열심히 뛰어야지. 고맙습니다, 기사님. 조심히 배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블루베리 전복구이 맞죠? 안전하게 배달할게요. 수고하세요. 오오, 또 배달이 들어왔네. 근처니까 같이 뛰어야지. 사장님, 이거 오징어 초콜릿이에요. 수고하세요. 네, 먼저 배달 있어서 바로 들렸다가 다음 배달할게요. 와, 오늘 진짜 바쁘다. 어? 전화 왔네? 어, 아들. 아빠 일 중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언제 와? 나 배고파. 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는 지금 TV 보고 있어. 엄마랑 나랑 아빠 기다리고 있어. 그랬구나. 아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게. 알았지? 응, 아빠 사랑해. 감히 나를 버리고 뒤통수를 쳐? 결혼까지 한다고 올려놨어? 이런 씨! 자기야, 뭐해? 보고 싶다. 나 일 끝나고 가고 있어. 오늘 와인 한잔 할까? 그래, 좋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없지. 뭐든 좋아. 자기가 음식 만들어줄 거야? 그래, 좋아. 뭐든 좋다 했으니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 기대해. 빨리 가야겠다. 야호! 개자식! 나를 버리고 지가 다른 사람 옆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두고 봐! 꼬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독극물을 뿌리고 좋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널 죽이겠어! 여보세요? 네네, 배달해주시는 기사님 맞으시죠? 긍정구 사랑동 11번지 배달 좀 하려고요. 네네, 가정집 샌드메이드 배달음식 만드는 데라서 부정구 사학동 44번지로 픽업 부탁드려요. 여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겠다. 마침 집이랑도 가깝네. 히히. 배달 픽업이요. 네, 이거 꼭 좀 긍정구 사랑동 11번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꼭 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 무서워라. 음식에 무슨 정성을 담았길래 그렇게까지. 자, 마지막 배달 출발! 안녕하세요, 배달원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네? 누구신데요? 저희 배달시킨 적 없는데요. 네? 여기 긍정구 사랑동 11번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주소는 맞는데 저희 배달 안 시켰는데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주소 맞다고 했는데. 일단 픽업한 곳에서 주소지를 여기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으니 수령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두 명이 식구인데 이미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음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고요.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희가 받아서 먹기엔 좀 그렇죠? 그럼 어떡하죠? 죄송하지만 그냥 수거해 주시거나 그러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주말 보내고 있는 거라 이만. 아, 잠시.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 이걸 어쩐다. 버릴 수도 없고 픽업한 곳에서 연락도 안 받고 어떡하라는 거야 대체. 거리도 먼데. 휴, 그냥 버리라고 했으니 가져가서 먹어야겠네. 그럼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일 생기면 물어내던가 하면 되지. 자기야, 아가, 아빠 왔다. 아빠다. 아빠 왔어? 어서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당신 왔어요? 날도 추운데 고생 많았어요. 수건 무슨. 자, 이거 받아. 꼬치요리야. 아빠 씻고 올 테니까 먼저 먹고 있어. 아싸, 신난다. 엄마 꼬치꼬치 빨리 먹고 싶어요. 알겠어. 아빠 나오실 때까지 못 기다릴 테니까 먼저 먹으렴. 엄마는 아빠 나오시면 같이 먹을게. 아싸, 냠냠냠냠냠. 우와, 맛있다. 오랜만에 고기 먹네. 신난다. 맛있어? 천천히 먹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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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여보? 진우가 쓰러졌어요 여보. 어머니, 아버님, 우선 아드님은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데 몸에서 사이아나 칼륨이 다량 검출되었어요. 사이아나 칼륨은 소위 말해 청산가리로 불리는 독극물입니다. 이미 치사량이 넘어서 사실상 지금 회생 불가 상태입니다. 곧 사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옆을 지켜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왜 죽어요? 왜? 거기 112죠? 제가 배달원인데 배달받은 음식이 거부되어 버리라고 해서 가져와서 먹였는데 그 음식 안에 독극물이 있었고 저희 아들이 실수로 먹게 되어 지금 사망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만든 곳이 가게가 아닌 가정집인데 그 사람이 뭔가 원한이나 복수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꼼짝마, 당신을 영아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이 만든 음식에 독극물이 다량 검출되어 무고한 시민 사망자가 발생되었고 당신을 현장 체포한다. 네? 뭐라고요? 그게 왜 그리로 가?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렇게 허무하게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여잔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받을 상황입니다. 사형을 받는다 해도 억울하게 죽은 저의 아들 때문에 저는 살 수가 없네요.